코스모스, 갈대 등의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국립 칠곡 숲체험. 다큐 칠곡 가시나들의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직접 작성한 시들이 있는 인문학이 흐르는 다누리길을 걸어봅니다. 호수에 담긴 하늘이 마치 거울과도 같지 않나요? 이곳은 무장의 데크로드로 누구든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경사 7%로 꾸며진 다누리길입니다. 환하다, 이 원순. 밤이 어둡다. 까만데 불키니 환하다. 글자 공부하마 나도 환해지겠지. 눈썹을 기렸다. 박월선. 오늘 손님이 온다고 눈썹을 기렸다. 거울을 보이 안 기린 거보다 기린 게 낫네. 짝대기 짓고 다니도 행복하다. 박근불. 나는 행복하다. 짝대기 짓고 다니도 행복하다. 고구마도 요래 찌디찌 행복하고, 잘 먹이려고 삶의 채 행복하고.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쓴 시로 숲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. 여러분도 한번 누려보세요.